빼고 심지어 눈 주변부를 긁더라도 손가락 관절 전체로 세 개 문지르며 긁기 때문에 각막에 충격이 가해지며 변형이 돼 원추 각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추 각막이 생기면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 질환이 생기면 각막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망막에 빛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근시와 난시가 동반되며 점차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체가 일그러져 보이거나 여러 개로 겹쳐 보이며 눈이 부시고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10에서 20년 이상 서서히 계속 진행되며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바로 코앞의 글자도 읽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겨우 빛을 감지할 정도의 실명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추각막은 시력 교정술을 위해 안과를 찾는 환자의 5에서 10% 정도가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드물지 않은 질환인데 문제는 바로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추각막은 주로 한창 공부에 열중하는 10대 후반에 많이 생기는데 이때는 그저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지는 것이려니 하고 그러니까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안과를 찾기보다는 안경점에서 시력에 맞는 안경을 맞춰 끼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엔 안경점에서 시력을 재도 무방하지만 원추각막의 증상처럼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시력이 계속 나빠지는 경우엔 반드시 병원에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거리에 나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대상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10대 학생과 그런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로 시력이 나빠졌을 때 시력검진을 위해 안과나 안경점 둘 중 주로 어디로 가는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이렇게 10대 학생과 부모 각각 1명에게 질문해본 결과 자녀의 시력이 나빠졌을 때 안경점을 데려간다는 부모가 100명 중 61명, 본인의 시력이 나빠졌을 때 안경점을 간다는 10대는 100명 중 65명으로 병원보다 안경점을 찾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왜 안경점을 넣으시지? 안과는 시간이 걸리고 안경점 바로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일단 씌워야 되니까 안경점으로 간 것 같아요. 안과는 눈이 아프다거나 뭐 이러면 가고 우리나라 주부들 대부분 그럴걸요? 대부분 그래요. 일단 동네 제일 근처에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그렇죠. 가기도 쉽고.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편하다는 이유로 병원보다는 안경점을 선호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엔 안경점도 괜찮지만 만일 자신의 눈에서 원추각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안과가 아닌 이상 병을 일찍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사실. 원추각막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A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만 할 수 있으면 원인이 되는 동반된 질환과 습관을 조기에 치료할 수도 있고요. 간혹 특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교정도 가능합니다. 이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은 각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돌출이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혹 각막 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 그럼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급격한 시력 변화가 있어 안경이나 렌즈를 자주 바꿔야 하거나 갑자기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하게 벌어진다거나 확연히 달라. 눈이 심하게 부시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혹시 원추 각막이 아닌지 의심하고 즉각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눈이 가려워도 절대 비비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다면 눈이 가려울 때의 그 대처법은 깨끗한 손수건으로 눈 주변을 가볍게 눌러주거나 혹은 차가운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도록 하고 평소 눈을 자주 깜빡거려 각막에 눈물을 자주 적셔주면 눈을 비비는 습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게 좋군요. 이와 더불어 여러분 자녀의 눈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 베스트 5. 아 이거 잘 봐둬야겠네요. 네. 눈 건강. 첫째, 밤에 불을 켜고 자면
근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밤에는 실내등과 수면용 간접 조명까지도 반드시 꺼줘야 하고 둘째, 엎드리거나 누워서 책이나 TV를 보면 근시등의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보는 것이 좋으며 셋째, 주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를 친구들과 돌렸으면 결막염, 각막염 등을 일으키며 시력 손상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럿이 함께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새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그런데. 그리고 넷째, 치료온 남은 안약을 함부로 쓰면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봉한 안약은 한 달 이내에만 사용할 것. 다섯째, 흔들리는 차 안에서 DMB나 게임기 등의 전자영상기기를 볼 경우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나 시력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차에서는 전자영상기기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눈을 비비는 습관이 당신의 눈을 영원히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고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바보 인생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개념, 안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땅이 넓어 역시. 이 소녀는 올해 10살이 된 방웨이로 겉보기엔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유별난 특징이 있었으니 이렇듯 한 번 본 것을 꼭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왕성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줄넘기 묘기를 보게 된 방웨이.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현란한 줄넘기 동작을 보다가 슬슬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나도 해봐야지. 직접 줄넘기를 해보기 위해 줄을 찾아보지만 집안 구석구석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줄넘기 줄. 곧바로 줄넘기 줄을 대신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야, 줄을 찾는 거. 뭘 찾았습니까? 첫 번째로 택한 것은 다름 아닌 아빠의 허리띠. 서둘러 가지고 나와 줄넘기를 시도해보는데 허리띠를 줄 삼아 점프를 하는 그 순간 간다! 허리띠가 짧은 탓에 그만 무릎을 바닥에 찌꺼만 방웨이. 충격이 엄청날 텐데. 줄이 너무 짧잖아. 좀 더 긴 거 없을까? 저거다! 빨래줄. 그리하여 두 번째로 방웨이가 찾아낸 것이 바로 빨래줄. 단번에 긴 빨래줄을 싹둑 잘라버린 후 다시 한번 줄넘기를 시도해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 너무 가볍잖아요. 이번엔 또 너무 길어서 문제가 있나? 줄이 가늘고 가벼운 탓에 역시 실패. 그렇죠. 또 실패야. 괜히 빨래줄 끊었다고 그렇게 허리띠와 빨래줄이 아닌 또 다른 줄넘기 할 만한 것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순간 무엇인가?